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법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판사를 향해 날아드는데요. 팔을 뻗은 채 뛰어오른 그는 테이블 넘어 앉아있던 판사를 덮치고 바닥으로 쓰러뜨린 뒤 주먹을 휘두릅니다. 판사는 바닥에 쓰러졌고 놀란 경비원과 법원 직원들이 달라붙어 남성을 판사에게서 떼어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사건. 판사가 변호인의 집행유예 선고 요청을 기각하고 자신에 대한 구속결정 판결문을 읽자 이에 격분해 난동을 부렸다고요. 이 소동으로 판사와 보안요원이 부상을 당했고 결국 혐의가 추가된 이 남성은 감옥에 수감됐다고 하네요. 가수 겸 배우 임윤아 씨가 데뷔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재계약으로 무려 17년째 끈끈한 동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임윤아 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윤아 씨는 지난 2007년 소녀시대로 연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아이돌과 배우로 승승장구하며 지난해에는 드라마 흥행도 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을 시작으로 총 8개 도시에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새 앨범에 대한 루머를 일축하며 사실상 대중음악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연예 매체는 브리트니가 앨범을 작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랜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이 될 것이라고 전해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간 3일 외신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이날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는 쓰레기라며 결코 음악 산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빠르게 선을 그었다고요. 또 최근 발표한 회고록이 그녀의 승인 없이 출간됐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그녀의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무척 아쉬운 소식이 됐습니다.